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티클 모아 태산으로 시작해서 소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어라. 또 개미 금탄 모으듯 하라는 말까지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절약을 최고의 미덕으로 그리고 바른 생활 습관으로 배워왔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살자는 욜로족도 문제지만 악착같이 아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려는 파이어족의 짠내가 진동하는 자린고비 생활도 문제입니다. 당장의 여유에 취하기보다는 절약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자는 파이어족의 기본 생각이야 높이 살 수 있겠지만 소비라는 것도 그 나이에 맞게 그때그때 꼭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를 하고 있거나 60대 이후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빠듯한 은퇴 자금이 바닥날까 두려워 더욱더 절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는 삐뚤어진 절약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불행하게 망가뜨리는 삐뚤어진 절약 습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못된 절약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은지 경계하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게 만드는 삐뚤어진 절약 습관. 첫 번째, 얻어먹고 다닌다. 얻어먹는 것이 몸에 배어서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조차도 한번 얻어먹으면 다음엔 사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나이 들어 백발이 성성한데도 그걸 모릅니다. 또 먹기는 얼마나 잘 먹는지요. 맛있겠죠? 공짜니까. 남에게 얻어먹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을 보면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은 그런 대접을 마땅히 받아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거나 젊어서부터 얻어먹기를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례로 제가 아는 지인은 기자로 평생을 살았는데 젊어서부터 얻어먹는 게 몸에 배어서 그랬던지 친구들을 만나도 여전히 얻어먹으려고만 듭니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하려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뭐 밥도 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게 아주 몸에 배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들 만나서까지도 얻어먹는 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천연덕스러운 그 모습이 아주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을 거지근성이 들어찬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돈 귀하면 남의 돈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걸 몰라요.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게 만드는 삐뚤어진 절약 습관. 두 번째, 자신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자식을 위해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모아서 바치고서는 정작 자신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망설이다. 아이고, 이제 와서 그걸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돌아서기 일쑤입니다. 누구나 어렸을 적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 되고 싶었던 것, 뭐 갖고 싶었던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또 다른 형제자매의 눈치도 봐야 했어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망이라는 말로 늘 마음 한켠에 간직하며 살아왔던 거죠. 인생 후반전은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마음먹은 것을 해보고 돼보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 특히 60 이후가 인생의 황금기고 전성기라는 말씀이겠죠.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그걸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할 것이 아니라 이 나이에 이르러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그동안 돈을 아끼고 살아온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해보고 싶은 것은 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인생이 재밌습니다. 비싼 돈을 공중에다 펑펑 퍼붓는 것도 아닌데 해봐야죠. 그거 얼마나 든다고 그럽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전문가용이나 선수용 또는 비싸고 좋아 보이는 장비를 구입하는 허세만 부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성장 발전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까워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그렇게 쓰자고 모은 겁니다.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게 만드는 삐뚤어진 절약 습관. 세 번째, 마지막, 건강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돈 아끼지 말고 남들이 몸에 좋다고 하는 그 건강보조식품 바가지 써가면서 팍팍 사 드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조금 더 든다고 해도 영양소를 잘 갖춘 음식과 제철 과일 등을 고루고루 사 드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음식으로 돈이 허투루 나가는 이유가 제철 과일 사 먹고 질 좋은 음식을 사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살 때 원 플러스 원이라고 뭐 많이 사거나 냉장고 깊숙이 처박아 놓고 그걸 입고 또 사는 경우, 그런 것들이 바로 돈이 허투루 나가는 거죠. 지혜로운 소비는 싱싱한 식재료를 그때그때 한 번에 먹어치울 만큼만 사서 맛있게 드는 것이고, 그게 또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싼 거 많이 샀다가 다 버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 건강을 위한 중요한 투자는 바로 건강검진 제때 받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겁니다. 진료비가 아까워서 아픈데도 병원 가지 않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병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이 들어서 그것만큼 미련한 짓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병 키워서 큰 뭉칫돈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케일링처럼 정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아프지 않다고 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가서 돈을 쓰면 괜히 허투루 돈 쓰고 왔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런 생각을 누르고 꼭 가셔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병은 예방이 최고지 않습니까? 정기검진 빠지지 마시고 치과치료 꼭꼭 빼먹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죠. 은퇴자금이 넉넉치 않은 것 같은 불안감이 늘 곁에 따라다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성장발전과 건강, 그리고 얻어먹지만 말고 베풀어야 할 때는 쓰고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돈을 가치 있게 쓰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